입이 항상 이렇게 무표정일 때 저러더라고. 고맙습니다. 표정이 가만히 있으면 되게 시크해요. 뭐 토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. 진짜 리얼로. 네. 네. 머리하고 나가잖아요. 저는 그냥 모바일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. 네. 아니 근데 그 일단 모바일을 예. 보고 있다고요? 아, 핸드폰 보고 있다고. 핸드폰. 전화기 보고 있다고. 그냥 핸드폰이라고 말하면 네. 되잖아요. 모바일 무슨 뜻인지 알아요? 이게 모바일이지. 이게 모바일 스펠링 뭔데요? 야, 너무 서운하다. 왜 그래? 아니, 아니라 너 계속 영어 쓰는 게 저는 약간 좀 그래서 약간 어디서 잘못된 거야? 태우 씨, 태우 씨 모바일. 어디서 잘못된 거야? 몰라서 물어본 거야. 아직 몰라. 애모 시작하잖아. 애모 뭐겠죠. 그쵸, 맞아. 이 뭐겠지. 어? 다 왔어요. 아이디어. 근데 안 중요해요, 안 중요하고. 형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? 형 안 그랬잖아요, 스무 살 초반에 우리. 그렇지, 안 그랬지. 야,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벌써 한 달에 한 번이 돼가지고 이거 12개 끝나면 1년 딱 지나요. 벌써 세 달 지난 거야? 아, 너무 빨리 간다, 시간. 정말. 가있을게. 있어. 야, 아, 차 대고 와. 네. 형 길 아세요? 어, 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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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잘 안 들어보시네. 어. 왜 이렇게 시크해? 형, 이쪽,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, 형. 이쪽. 이쪽 길. 뭐야? 아니, 수미도 틀리는 거 왜? 내가 그냥 물어봐. 아니, 제 성격상 그게 안 돼요. 아예 반대로 가는데? 저는 그거예요. 저렇게 되면은 또 나를 또 길까지 안내해 주고 또 차까지 가고 그러니까 귀찮잖아요. 아니, 저는 정확히 아, 그거는 네. 아는데 그렇지. 그러면 나 일로 가면 되지라고 물어보면 맞아. 되잖아요. 이쪽 길 지하 1층이에요, 형. 차 대고 와. 네. 지하 1층이에요. 내려가야 되나 봐. 다시 글로 가. 저런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. 원래 형이 길을 잘 못 찾아요. 근데 마인드가 좀 뚫려 있으면 그게 다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서 계속 직진을 하세요. 제가 뛰어가서 잡았어요, 형을. 근데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알겠어 하고 그냥 너무 쿨하게 가시는데 그냥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